반갑습니다. 일단 공연 시작하기 전에 캔맥주 치킨을 좀 놔주세요. 다행히 어제 새벽까지 비가 내리고 비가 그쳤네요. 아마 공연 중간에 아마 비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혼자 솔로로 공연하는 게 제가 우리 언제 그때 한번에 그 지나면서 5월 달인가요? 처음인데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혼자서 공연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오늘에는 친절하게 곡마다 가사도 다 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96년도 데뷔를 하고 쭉 지금까지 중간에 10년 음악 쉬었거든요. 2010년도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제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 그런 이야기들도 좀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녹음하면서 어떤 에피소드들 그리고 제가 만났던 그런 여성분들의 이야기들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처음은 이제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사랑의 어떤 만남과 헤어짐을 주제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좀 오실 분들 아마 딴 데서 지금 뭐 식사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조용하게 들어오셔서 앉으시면 되고 첫 곡 고의 2013년 솔로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내 사랑은 지나간 나의
지나간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할지 뭐 결혼하고 잘 살고 있겠죠. 지금 보는 사진은 내가 어릴 때부터 음악을 했습니다. 한 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 축구공 들고 있는 분은 태훈이 형 우리 친구 우리 형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혓바닥 내밀고 있는 어릴 때는 제가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섬유업을 하셔가지고 저 주택 마당이 저 뒤편에 한 100평도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중학교 때 이제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근데 그때 저는 아기가 커가지고 이제 사랑도 하고 대학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은 내 사랑을 이나 들려드렸고 두 번째 곡은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미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모 동양학과에 굉장히 괜찮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보고 이제 좀 소개시켜달라 했는데 그래서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 이야기입니다. 짝사랑에 관한 오웬 프렌즈 1집에 있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너를 만나
나 행동
이야기가 돼가지고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쓴 곡이 Forever라는 곡인데 제가 원래 웨딩 쪽에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운영하던 웨딩 컨설팅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음악을 하면서 앨범 낸다고 돈을 많이 쓰고 이런 바람에 저 회사는 폐업하고 없습니다. 2017년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플래너 할 때 그 예전에 저는 정장만 입고 다녔습니다. 깔끔하게. 그때 아마 제가 진행했던 커플들한테 제일 많이 불러준 곡이 이 Forever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인들도 오시고 했는데 우리 또 좋아하는 동생 우리 여자친구분하고 결혼할 때 제가 축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간지러운 노래라서 이게 제가 거의 한 7, 8년 만에 불러보는데 하여튼 Forever라는 곡 한번 야 이거 너무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대의 사랑을
빼면 처음처럼 그 마음을 생각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호우연 프렌즈 1집을 내고 2010년도에 홍대의 벨로주라는 곳에서 처음 공연을 했던 가수입니다. 가수고 그때 지금 부르고 있는 곡이 이 곡입니다. 웃으면 떠나요라는 면벽이 심한 여자에게 떠나려면 웃으면 떠나라는 거지. 그래서 저것도 진짜 오랜만에 부르거든요. 그래서 웃으면 떠나요라는 곡.
쌤은요? 포크 밴드로 이제 제가 호윤 프렌즈라는 밴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 어쿠스틱 한도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많이 틀리고 그랬었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여기 멜로디언을 불고 있는 분은 되게 성기문 씨입니다. 네. 네, 저 앨범이 2012년도 제 앨범이 우리 김훈 씨랑 첫 이제 만나서 우리가 춘천에 있는 남이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 곡을 녹음할 때 그 찍은 사진입니다. 그 오해라는 곡을 부르고 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내 추억을 생각. 아이고 성기훈 씨 없었네. 국내 최고의 재즈 피아니스트께서 또 이렇게 직접 내방해 주시고.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음악한 팀 중에서 이 남이섬에 들어가서 녹음한 팀은 우리나라 통틀어서 저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녹음하고 저 스튜디오가 폐업을했어요. 참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수익이 많이 들어오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해 드려드리겠습니다. 추워해, 추워. 정말 오해를 했나요?
됐고 하고 갈림으로 갑니다. 지나간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음악을 하고 처음 만든 장입니다. 그래서 제 데뷔 앨범이 락밴드로 데뷔를 했는데 데미안이라는 96년도에 네, 그룹으로 그 앨범에 저곡이 있습니다. 지나간 사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만든 곡이 지나간 사람이고 그리고 저 곡은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저는 기대 미대를 했고
저기 지나간 사람이 중에 보고 개대 무용가들 그리고 포항에 가야 목욕탕 셋째 딸 그 목욕탕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아마 대도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사랑은 뭐 하고 다 헤어졌습니다. 이제 예, 지나간 사랑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 첫사랑은 시간이 지나서 안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할 얘기는 많지만 그 첫사랑의 속을 깨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지나간 사랑이잖아요. 속일 수 없는 내 맘 속에 묻어버리지
이따 좀 교체하겠습니다. 다시 10년 정도 쉬었다가 2009년도 10년도 때 이제 보헤미안 프렌즈로 다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사실은 제가 뭐 여차저차 여러 이유로 인해서 약간 우울증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은 그때 새벽 2시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그때 환자일 때 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오웬 브랜즈 2집에 있는 곡 중에서 새벽 2시입니다.
이게 대중들은 또 받아들이는 게 다르네요. 박수. 올해 앞다가 가장 밝은 노래. 아 맞습니다. 예, 나는 영원한 나의 친구, 영원한 나의 애인은 여성분이 아니고요. 기타입니다. 네. 혼자 맨날 외로워가지고 술 먹고 새벽 2시. 자, 그 다음에는 호비맨 프렌즈 1집을 녹음할 때 우리가 저 뒤에 이제 우리 재즈 드러머 뭐 마침 저 김명환 선생님이랑 성기훈 선생님도 같이 계신데 저 때가 저희 우리 호비맨 프렌즈 멤버와 처음 만나는 날입니다. 저 집은 이제 북스 디자이너 겸 포토그래퍼이신 우리 서민규 씨의 사진과 그의 집이고 제 모든 앨범은 저분이 다 디자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2010년도 톤 스튜디오에서 우리 그때 아마 마스터링 끝내고 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 형 집 나오는 저 사진을 찍어주신 분의 서민규 씨의 저희 포토그래퍼를 제가 친한 형입니다. 형인데 제 형이 운전 면허증이었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형수가 운전을 다 하죠. 그래서 그 형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입니다. 포토그래퍼 들려드리겠습니다.
포토그래퍼. 먼저 오래된 민규 형은 먼저 오래된 보고 싶네요. 그 간간이 나온 사진들은 그 형의 사진들입니다. 필름으로만 찍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다음 곡은 저희 고우앤 프렌즈 1집을 이제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이제 원테이크로 녹음을 했습니다. 원테이크는 이제 더빙을 하지 않고 모든 연주자들이 다 그냥 한 방에 들어가서 녹음했던 곡입니다. 그 포토그래퍼 앨범 녹음하던 장면입니다. 2010년도입니다. 아마 제 모습도 장강간이 나올 건데 굉장히 배띈 몸무게 그때 63kg 4kg인데 지금은 제가 70kg 이렇게 나가는데 장면입니다. 저 왜 다 맨발을 벗고 있냐면 발바닥이 이제 치는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원래 이제 70년도, 60년도에 다 저런 식으로 녹음했습니다. 모든 음반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잡소리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호연 프렌즈 1집과 오늘 제 2집이 이제 진짜 몇 장이 안 남아서 제가 있는 거 다 가져왔거든요. 1집의 저 포토그래퍼라는 곡은 듣다 보면 뭐 잭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네, 턱 하는 거. 근데 이제 10번 정도 녹음했는데 그게 제일 괜찮아서 소리가 들어간더라고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입니다.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그리고 제 1집에 있는 이제 곡 중에서 빗소리와라는 곡인데 아까 그 서민규 포토그래퍼의 주인공이 집입니다. 그리고 저기 드럼 치시는 분하고 저는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네. 처음 만나는 영상이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있습니다. 네. 이제 기억이 새록 점초다 그죠? 그 저 1집에 있는 빗소리와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와 떠나가네.
소울이와 이 곡이 코드는 세 개밖에 지금 기타 치시는 사람 코드는 세 개밖에 없는데 사실은 키가 제가 예전에 키보다는 한 키 정도 낮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곡은 이제 5키로 부르는데 빗소리와라는 곡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다음 곡은 이제 저희가 이 집을 녹음하러 갈 때 남이섬에 성기문 선생님 차에다가 각종 악기와 저 밑에 보면 소주 한 박스부터 시작해서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 녹음할 때 제가 김마스타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김마스타를 2012년도에 만났는데 이제 성기문 씨 차죠? 저 뒤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남이섬에는 차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튜디오에 사장님께서 바지선을 떼어주셔가지고 이 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도착하자마자 녹음은 안 하고 이제 밖에서 고기를 이제 일단 술부터 시작합니다. 고기와 그리고 이제 다음 연결해 주시면은 예, 술 먹고 저 녹음해야 되는데 저렇게 뻗었습니다. 이 옥수수 동동주라는 술이 춘천 강원도 쪽에만 나오는 동동주인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거를 그 동네에 있는 막걸리 다 사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 하이텐션으로 가는 근데 갑자기 이제 저렇게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제 녹음했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네요. 네. 남이섬에 이제 해와 달이라는 가수로 하시던 분이 그 스튜디오를 하고 계셨는데 2박 3일 동안 통으로 빌려가지고 저희가 결국은 이제 저 스튜디오는 문을 닫습니다. 예, 문을 닫고 이제는 남이섬에서 저런 스튜디오가 없습니다. 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홍대에서 저 스토리가 굉장히 좀 유명했습니다. 예. 그 음악하는 친구들이 어떤 섬에 그 사실 음악하는 사람들이 로망이거든요. 어디 다 여행 가서 모공하고 이런 게. 이제 추억이 새록새록도 그러는 그때 같이 예, 김마스타라는 친구와 저기 이쪽 김마스타가 지금 굉장히 호리호리한 화면상의 오른쪽에 예, 날씬했습니다. 예, 지금 요즘 또 건강이 그래도 좋아져가지고 왕성히 활동하는데 7월 26일날 그 김마스타와 또 바이미스터 메모리 하고 또 지상선 공연 오니까 그래서 이 곡은 뭐 김마스타하고 같이 불렀는데 오늘 좋은가 유일한 제 단체 사진입니다. 다 예전에 이제 후배 프렌드라 지금은 제 또 대구에 우리 또 같이 음악한 멤버들 있지만 그때까지 이제 2집 때까지 저희 같이 활동하던 멤버입니다. 저 사진을 제가 액자를 하나씩 만들어서 다 줬어요. 있어요. 하여튼 남이섬에서 항상 이 집만 들으면 남이섬 생각이 납니다. 바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영상이 나올 텐데 보고 웃지 마시고 모든 녹음 끝나고 우리 홍대에서 디프리 할 때 찍었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영상도 보시면서 가사도
이제 몇 곡 안 남았습니다. 네. 이 곡도 제가 이 호엠 브랜드 2집에 있는 마지막 곡인데 지금 저기 보면은 김마스터라는 친구 사진 보이죠? 네. 굉장히 날씬하죠? 네, 사실 이 곡은 제가 김마스터와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 만나가지고 그때 굉장히 좀 강인한 것 같고 뭔가 쉽게 말도 못 걸 것 같은 친구인데 굉장히 예쁩니다. 섬세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마스터를 생각하면서 만든 곡인데 이거 뭐 남자가 남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뭔가 이 김마스터 단독 공연 때 제가 선물로 뭘 해주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단독 공연할 때 제가 게스트로 가서 이 곡을 불러줬습니다. 불러주고 이 곡은 옆에 사진은 옛날에 이제 저희 보이프렌드 드러머 김명환 씨가 운영하던 재즈클럽 소공입니다. 지금 문 닫고 오셨는데 망했지. 그때 우리 성기문 씨랑 같이 2집 발매 공연을 소공에서 했었거든요. 네, 그 사진이고 그때 김마스터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 마스터에게 들려줬던 그때 노래입니다. 그래서 형대에 가면 여기가 갤러리라고 요즘은 없어졌지 싶은데 그 공간에서 단독 공연을 할 때 2010 예, 저장수입니다. 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폴더폰으로 아니 폴더폰이 아니지 하여튼 스마트폰 오래된 거잖아요. 화질이요. 그 사진입니다. 딱 그 지금 부르고 있을 때 찍은 사진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곡도 보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 입시생들이 많이 듣는가 봐요. 뭐, 위로가 되는 뭐 멜론에 들어가니까 거기 항상 저 멜론에 왜 힘이 된다는 뭐지? 왜 브로콜리 너마저 말고 왜 그 위로라는 노래 많이 쓰는 그 여자 두 명이서 있는데 아니 스웨덴에서 듣지 말고 아 그렇죠. 역시 그 옥상 달빛하고 항상 그 레퍼토리 위로 레퍼토리 항상 저 노래가 조금은 사실 앨범에는 우리 성기문 씨하고 둘이 했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다 했는데 오늘은 제가 기타 반주로 내 노래가 내게 힘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힘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있는 네가 안쓰러워서 어떻게 너에게 힘이 돼줄까 생각을
사랑 노래는 쓰지 않으리라고 만든 겁니다. 사랑을 해본 게 언제쯤이지? 이제 아까 뭐 1, 2집 때 한참 많이 쓰다가 한참 뒤에 이제 더 이상 사랑 노래는 부르지 않으리라고 쓴 게 예, 사랑을 해본 게 언제쯤이지? 그래서 저기 사진은 그 2013년도 그 압구정동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이제 저기 앨범은 이제 다 저기 브라스 하는 친구들은 뭐 재즈 하는 친구들인데 한 친구는 저기 뭡니까 그 스포츠 토토 이거 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그쪽으로 이래가지고 오, 빛내고 이래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저기 트럼폰 보는 친구는 요즘 전기기사 자격증 따가지고 전기기사고 네. 중간에 있는 친구는 작년에 저희 13주년 발매 공연할 때 브라스 팀에 있었던 네. 그리고 사랑을 해본 게 언제쯤인지라는 곡에 섹스폰 있거든요. 그 한 줄을 불러주신 분입니다. 일단 녹음하는 사진이 영상 있는데 저 사진이 지금 표정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사랑 노래 네,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사랑 노래 쭉 이제 들려드렸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제 뭐 사랑도 싫고 다 싫고 해가지고 자연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호빈 프렌즈 앨범에도 있지만 또 제 솔로 앨범에도 보면은 나무야 지금 마지막 불러드릴 나무야 흐르는 강물 뭐 바람 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자연에 관한 노래 또 올 가을에 저희가 호빈 프렌즈 원래 10주년 때 앨범을 두 장을 녹음했습니다. 이제 그 앨범에는 또 하늘 구름이라는 곡도 있고요. 이제 옛날 멤버들하고 만나서 녹음을 했습니다. 2년 전에. 네, 올 가을에 나옵니다. 총 10곡입니다. 10곡. 그것도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그 앨범 나왔을 때는 큰 대안 하겠습니다. 대동문사 전방에 작년 7월 15일 날 이제 13년 전에 너무 큰 장소에 가가지고 끝날 때 비가 엄청 와가지고 예. 일단 어제 새벽까지 녹음을 걱정했는데 마침 이제 비가 안 오네요. 예. 가실 때 되면 아마 좀 올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곡 오랜 시간 버텨온 여러분들을 위한 곡입니다. 나무야 나무야 내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앵콜 준비는 했는데 비바람
60전에 뭐 한 곡 뜨면은 저 CD 가격도 굉장히 올라갈 거거든요.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한 장에 15,000원. 후에 뭐 지금 작년에 나왔던 제 3집 앨범은 아직 한 800장 남았거든요. 나중에 공연 때 사주셔도 되고, 1집, 2집, 그 다음에 제 솔로 앨범 오늘 한 장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000원인데 잠돈 없으면 만원 더 주세요. 잠돈 없으면 2만원이지. 없으면 2만원이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너무 사실은 앞에 한 몇 곡 조각 때 너무 떨렸는데, 뒤에 갈수록 제가 좀 안정을 찾았는데, 연습을 더 해하고 더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늘 뭐 이렇게 가사가 나오니까 조금 괜찮습니까? 좋아요. 예, 예. 친절한 고우씨의 공연이고, 요 가사와 요런 영상은 우리 저 우리 나발의 대표님 우리 송미령 대표님한테도 박수 한번. 오늘 귀한 또 우리 오명 감독님이 또 오셔가지고, 이 혼자 하는데 오명 감독님까지 오셔서 너무 부담되는데, 우리 피 감독님께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이제 나발이 새로 오픈해서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패밀리들이 우리 영상을 또 담당해 주시는 우리 김광석
등산기사. 네, 백배 즐기기. 네, 이게 주옥은 한인사신데. 그리고 우리 또 웅스 밴드, 우리 근웅 씨. 그 웅스 밴드가 여기 하우스 밴드입니다. 네, 얼마 전에 EP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 각 좋아요 눌렀습니다. 멜론 들어가가지고. 네. 그리고 하여튼 태훈이 형, 또 저랑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하여튼 라발 번창하시고 매주 수요일 날 공연이 있습니다. 8월달까지 쭉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대구의 어쿠스틱의 명소가 되기를 바라고. 저희한테 첫 번째 제가 정기 수요일 공연 첫 번째 주자로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8월 28일 날 조동진 선생님 기일 날 조동진 추모 공연을 고유의 프렌즈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동진 쌤의 제비꽃, 행복한 사람, 네, 등등 주옥 같은 곡들을 저희 호연 프렌즈가 구스틱 스타일로 편곡을 다시 해서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8월 28일 날 또 저는 뵙도록 하고, 마지막 곡은 뭐 제가 하루를 이라는 곡입니다. 제 2016년도 아까 웨딩 사무실 보셨지만 폐업하면서 만든 곡입니다. 슬프죠?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김강석 거입니다. 핸드폰으로 빛만 들어가지고 딱 찍었는데, 하여튼 사람들은 근데 물어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행동은 저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루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거짓된 말들 속에 힘들어하고
만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네. 마찬가지야.